강원도 태백 한강의 발원지 검령소가 있는 데서 출발해서 백두대간 길이 올라 고랭지 채소밭까지 2시간 반가량 2006년도 5월 달에 산행한 아날로그 재편집 영상입니다. 거의 육산능선 길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령소가 되겠지요. 오늘 시간 측정은 불확실하게 됐고 12시 52분 검명소 도착했어요. 요금에서 하루에 2,000톤씩. 검명소로 돼 있네? 2,000톤의 물이 이렇게 여기서 솟아가지고 한강으로 검룡정은 없어졌네. 정제가 없어졌어. 여기서 점심 식사 마치고 그리고 대관길 다시 올라가는 길은 1시 15분 출발해. 평소 뒤에 저 출입금지라고 지금 길에서 백두대간길 올라갑니다. 1시 15분 검령소를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 한 10m만 올랐으면 평탄한 낙엽송 밭이야. 검령소 뒤로 올라가지고 바로 좌측 능선으로부터 희미한 길, 산죽길 따라서 저 백두대간 그 금능선에서 계곡길로 올라가야 되는 걸 좌측 능선을 따라오다가 아주 길을 헤매느라고 혼났어.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는데 1230 능선서부터 올라왔어. 1시 58분. 아주 야생화 밭이요. 2시 5분 여가 1233번인가? 천의령? 여기 1245 나왔는데 여기 삼각점이 있어. 뒤돌아봤는데 저 뒤로 금대봉이 보이고. 2시 11분 1195인데 지금 수화발령으로 내려가는 거고 저 뒤에 비단봉이 보여요. 2시 14분 앞에 보이는 비단봉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할 것 같네. 요 밑에는 수화발령. 2시 16분 1105m의 수화발령에 도착했어. 여기가 수화발령. 2시 20분서부터 비단봉 오르는 길은 경사가 좀 심하네. 2시 23분 1170에서 잠깐 경사가 죽었다가 다시 비단봉 대낮일 것 같은데 2시 25 1160. 자, 지금부터는 급경사길이에요. 2시 34분 1230. 보기보다는 좀덜 힘들지만 한 30도 된 경사길로 지금 비단봉을 나. 비단봉 거의 다 왔는데 가까이는 가벼운 남는 구간에 전망대 바위에서 저쪽에 쌀이째하고 금대봉 우리가 얻는 선길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그 검령소 계곡 건너서 저쪽이 대덕산. 대덕산 검능서 계곡과 올라온 능선길 저 뒤가 금대봉 저 위가 쌀이 올라가는 길 저쪽은 백두대간 능선 비단봉 오르는데 이 암릉이 하나 있어요. 천의봉 쪽에 아주 풍력발전기가 잘 들어가고 있어.
앞에는 낙동강 발원지 매봉이라고도 불리우는 천의봉이 보이네. 올라온 능선길. 금대봉. 2시 42분, 1270m의 비단봉. 1279m의 비단봉. 저 뒤로 고랭지 채소밭 타고 저기 풍력발전기 5기가 돌아가죠. 2시 48분 1190의 고랭지 채소밭에 나왔고요. 저 앞에 보이는 1246봉이고 고랭지 채소밭. 저 앞이 1200봉. 이쪽으로 앞에 1246봉이 보이고 고랭지 채소밭 한가운데 도로까지 나와서 채소밭 남쪽으로 보이는 함백산 도로 따라서 창고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우측으로 꺾어